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짠! 네. 아, 제가 어제 강의를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좀 가라앉아 있는데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어때? 괜찮지? 자, 46회 한능검 고급 해설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고급 시험 46회를 좀 평가를 좀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출제 경영 및 난이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무난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보이긴 해요. 뭐 당연하겠지, 고급 시험인데.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과 그렇지 않은 문제들의 텀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너무 쉬워. 이게 고급 시험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쉬운 문제들이 워낙 쉬워서 큰 어려움은 없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 개념 이해하시면 뭐 무난히 합격입니다. 뭐 간혹 몇 개의 문항, 두세 문항 정도는 제가 판서에서 50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 정도, 세 문항 정도는 제가 판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하면 좋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몇 개가 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다 맞추려면 한 100강은 찍어야 돼요. 이게 40강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어떤 제 이투스 고급 40강을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합격이다. 무조건 합격이다. 이게 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별 한번 그 출제 비중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전근대입니다. 전근대. 보시면 알겠지만 선사에서 두 문항, 고대에서 여덟 문항, 고려에서 여덟 문항, 조선에서 열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비슷하게 지금 나왔고요. 역시 조선에서 좀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29문항이 지금 전근대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근현대에서 몇 문항? 50문항 중에서 29을 빼야 되니까 21문항이 나왔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전근대와 근대가 이렇게 3대 2 정도의 비율로 한능검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여기도 다시 이제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을 것이고 고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을 것이고 조선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를 좀 나누어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정치가 19명이에요. 19문항이에요. 경제 두 문항, 사회 한 문항. 뭐 거의 뭐 경제와 사회는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문화 쪽에서 다섯 문항. 근데 사실은 이 46개 좀 독특해. 아, 왜냐면 경제하고 사회의 비중이 적은 거는 뭐 이거는 뭐늘 그랬습니다. 그건 뭐 맞는데 문화 쪽 비중을 너무 낮췄어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한 13문항 정도면은 여기서 한 9문항 정도 뭐요 정도의 비율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 46회는 고급에서는 정치 쪽 문항이 너무 많이 좀 출제가 되어가지고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하 정치 쪽 진짜 시험 많이 나오는구나. 특히 여러분 정치 쪽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건 뭘까요? 왕이에요, 왕. 그때 왕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것만 쭉 공부해도 19개의 문항을 가져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능검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근대가 지금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 총 27문항. 왜냐면 이건 이제 선사 두 문항은 이제 정치인 사회 문제가 없으니까 두 문항 빼니까 딱 나오죠, 여러분들. 전근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를 한번 보자고요. 근현대는 뭐 개항기 여섯 문항, 일제강점기 열 문항, 현대 다섯 문항, 뭐늘 이런 패턴. 예, 요 정도의 패턴에서 예, 21문항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세시풍속이 없네요. 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요즘은 고급에서 세시풍속 문제를 안 내는 경향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난이도. 자,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은 17번, 21번, 22번, 23번, 28번, 50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에서 네 문항이 나왔고 근현대에서 두 문항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 이 킬러 문항들은 좀 어려워요. 제가 또 판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왜? 역사 70만 년 역사인데요.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항들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킬러 문항이 지금 여섯 문항이 살짝 많은 듯 하지만 중과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워낙 쉬워요. 워낙 쉬워서 그렇게 이 시험이 역대급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이제 딱 보니까 지금 신석기 시대구만. 그죠? 공부했다 치고. 자, 가시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지금 보니까 빗살무늬 톡이 나왔네. 빗살무늬 톡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신석기 시대임을 알수 있죠.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답지 한번 골라볼까요? 자, 돌방 무덤에 시신을 매장하였다. 이건 뭐 돌방 무덤이니까 신석기 아니고요. 청동기는 주로 고인돌, 그죠? 돌방 무덤 나올 정도면 이제 철기 시대 때좀 굉장히 빈번하게 보여진 어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가락바퀴 신석기 있나요,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를 지금 주고 답지를 가락바퀴를 고르는 문제였네요. 그죠? 공부했으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명도전, 발양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네. 이것도 이제 철기시대로 가야 되겠죠. 쟁기쇠스랑 철제, 철기로 가야 되고요. 거푸집을 이용해 비파형 동검, 이거는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2번, 요거 이제 여러 나라군요. 자, 여러 나라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다 치고, 자, 요거 공부했고 문제 볼게요. 봤더니 민면일이제가 있었대요. 민면일이제, 민면일이제 있어요. 분명 있어요. 민면일이제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민면일이제. 아하, 지금 보니까 네, 여기 지금 고구려에서는 지금 부여에서는 지금 형사 취수제, 그죠?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또 형사 취수제, 그리고 서옥제라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고요. 동해에서는 지금 조계원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며느리제는 네, 옥저, 이 옥저에서 보여지는 그런 결혼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지금 여기 민며느리제, 옥저, 가는 옥저고요. 나는 지금 서옥이 나왔으니까 네, 서옥은 지금 여기 있네요, 지금. 고구려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는 옥저고, 나는 고구려.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뭐 앞에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이건 부여고요. 가족의 유골을 한 목곽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가족 공동무덤이죠? 예, 옥저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음락가들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동예고요. 철이 많이 생산, 요거는 변한, 삼한 중에서 변한이고요. 제사적인 천구가 신선 지역 소도는 삼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광개토 태왕 때의 이야기네요. 광개토 태왕 때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남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이 금관가야가 대가야로 지금 세력이 재편되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되는 이유는 고구려, 예, 신라에 쳐들었던 왜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이거 배운 상태에서 풀어보자.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라를 구원케 했나요? 왕이, 그죠? 고구려군이 지금 신라를 도와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신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지금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 부대가 밀고 내려온 모습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뭘까? 백강전투는 이건 백제의 부흥운동이고요.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경위, 이것도 이제 나당 연합의 과정 속에서 이 당나라가 욕심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나당 연합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시기가 뒤쪽이고,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원인, 이건 이제 백제 성황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6세기로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광개토 태왕 400년 그 시기를 전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것 뒤쪽으로 가야죠. 자, 여기 있죠? 가야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배경을 조사한다. 네, 여기 지금 이 지도잖아요. 고구려 군대가 내려와서 네, 금관 가야, 대가야, 세력 재편. 이게 지금 정답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배웠다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한번 보죠. 자, 4번 보면요. 백제네요, 백제. 자, 이 백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령왕, 무령왕릉, 중국 남조와의 교류, 22담로 방조. 오케이.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진은 백제 왕릉에서 발견된 묘지석. 사마왕이네요, 사마왕. 백제 왕릉 중 피장자가 밝혀진 최초의 사례, 사마왕. 자, 이 왕은 누구예요? 사마왕. 바로 백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자, 이게 무령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금마저의 미륵사 창건. 미륵사는 이제 백제 무왕과 관련된 것이고요. 윤충은 대야성 함락 의자왕과 관련된 것이고요. 22담로를 두어 왕족 파견. 여기 있죠, 지금? 22담로 왕족 파견. 무령왕 22담로. 그죠? 정답은 해서 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편찬은 근초고왕이고요. 불교 수용은 침류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뭘까요? 뭐, 이 문제는 지금 신라 말, 예,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 진궐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족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걸 이제 공부했다 치고,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네, 여기 지금 키워드가 지금 법화원 장보고가 있네요. 법화원 장보고. 그죠? 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신라 말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농상집요 고려 말입니다. 만권당 고려 말입니다. 매소성 전투,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말이 되겠죠. 나당 전투니까, 나당 전쟁이니까, 그죠? 빈공과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 그렇죠. 지금 육두품들. 지금 당나라에 가가지고 시험 준비하고 또 시험도 보는 그런 유학생들이 있겠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백제 부운동이 삼국시대 막판으로 가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뭐, 소수림왕, 율령, 불교, 태학. 뭐, 요런 내용 배웠다 치고 문제 한번 가보죠. 자, 지금 보니까,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고 태학이 나왔네요. 태학 나왔으면 이왕 누구야? 태학. 소수림왕이네, 소수림왕. 그죠? 자, 그리고 전진으로부터 불교 수용. 정확히 있죠, 지금? 요걸 갖고 지금 보기를 만든 거야. 그럼 답지 한번 찾아볼까? 소수림왕 찾으면 되겠네. 고구고낭 전사 이후에 위기를 극복했던 왕이니까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천도는 장수왕이잖아요. 광개토태왕 장수왕 그 앞에 나와야 되겠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왕입니다. 지중왕 우경. 네, 소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도록 했던 왕이죠. 우상국을 정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배웠단 말이야.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입니다. 순장 금지, 그리고 소를 부려 농사를 지었다. 순장 금지, 소를 지어 농사를 지었다. 아우, 뭐, 정확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배웠어. 이거 배웠어. 자, 그러면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그러면 뭐, 우산국 정벌, 뭐, 동시전. 요게 정답지가 될 거예요. 요걸 갖고 지금 보게 해줬으니까 요게 이제 정답지가 되겠죠. 가볼게요. 있죠. 우산국 복속.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병부와 상대 등의 설치, 이거는 법흥왕 때고요. 불국사 3층 석탑 경덕왕 때고요. 화랑도 국가적 조직 개편 진흥왕 때고요. 외세정 파견, 이거는 문무왕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뚠뚠 우산국 복속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문제는 네, 신문왕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왕권 강화시키죠. 통일신라 초기였던 모습들입니다. 자, 요거 공부했다 치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감은사를 완성한 왕, 김흠돌에 난 진압했대요. 김흠돌에 난 진압. 딱 나오죠? 신문왕. 그죠? 그러면 이 신문왕이 추진한 다른 정책, 국학도 있네? 국학 있나? 있어. 국학 여기 딱 아주 중요하게 표시 있어요. 그죠? 그러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답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어요. 이건 성덕왕.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 법흥왕. 독서삼품과 통일신라 말기 원성왕. 반청인 동시전. 아까 봤죠? 지증왕. 구조오소경. 바로 신문왕.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조오소경도 있죠,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요게 굉장히 유력한 답지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구조오소경을 답지로 채택하신 듯합니다. 자, 어쨌든 신문왕에 대해서 내용 배웠으면 아주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급 문제가 현재까지 상식적인, 아주 뭐 어렵지 않은 중급 정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발해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해. 발해를 보여주는 그런 키워드들이 지금 쭉 보이고 있죠? 네, 뭐 상경도 나오고 뭐 정혜공주, 정효공주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웠다 치고.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 지금 키워드가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중경 그리고 정효공주. 정효공주 나왔으니까 발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 쉬운 게 구서당이야. 구서당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 구주 오소경 하면서 구서당 10정 이거 신라 할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튀어 답지가 이게 너무 쉬워. 뭐야 구서당? 이거 신라인데? 탁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중정대, 관리감찰, 해동성국, 연호, 오경 15부 62주. 이게 발해 아니야? 긴가민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서당이 나와가지고 너무 쉬워진 거야. 구서당 10정이야. 이건 당연히 신라의 군대 조직. 구서당 중앙군. 뭐야? 틱! 1번 고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아주 이것도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자, 10번 보니까 모전탑 경주 분향사 석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부했다 치고 갑니다. 자, 삼국시대의 탑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 남아있는 탑. 황룡사 구층목탑 불탔고. 요거네, 경주 분향사 석탑. 그죠? 게다가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고 했으니까. 선덕여 왕. 그러니까 이거는 분향사, 모전석탑이 되겠습니다. 그거 고르라는 거야. 사실 고급이 조금 게 약간 가혹한 게 이름을 주진 않아요. 이게 뭔지 이름을 주진 않아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니 적어도 삼국시대 탑 뭐 세 개밖에 더 있습니까? 네, 백제탑 두 개 그죠? 신라탑 한 개 네. 물론 이제 감은사지탑도 있고 이제 그렇게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기였던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삼국시대 탑 하면은 정림사지 5층석탑, 익산 미륵사지석탑, 그리고 분향사 모전석탑. 뭐 이 정도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진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화파트에 나오는 그 유물 딱 봤을 때,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시대 것인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눈의 개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사 모전석탑 정도는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고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죠? 4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해의 영광탑이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요 탑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천에 있는 그 7층 예, 모전 석탑인데 아마 요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불국사 다보탑이 되겠죠. 근데 뭐 워낙 유명한 탑이니까 이 정도 사진은 많이 보셨어야 됩니다. 정답에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태조가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자, 이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 다음이 경순왕의 항복, 그 다음에 1, 2천전투로 후백제 항복.
요게 진짜 시험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건 제가 그래서 교재에 또 수록을 해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지금 문제로 나온 거예요.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고창전투, 공산전투, 그죠? 신라멸망, 그리고 여기 지금 일리천전투.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 고창이 먼저잖아. 아니, 공산이 먼저잖아. 공산, 고창, 나, 가, 신라, 멸망, 다, 라. 나가, 다, 라. 정답은 나가, 다, 라.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이미 기출에서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워낙.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고창전투, 공산전투, 이게 뭐가 문제야? 뭐가 먼저야?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 상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지금 최승로의 시무 28조, 예, 성종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보아하니 최승로의 그 건인을 통해 가지고 12목의 지방을 파견했던 그런 내용 배웠단 말이에요. 자, 배웠다 치고 갑니다. 자,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 12목 나왔네. 그럼 이 왕은 누구예요? 성종이야. 고려 성종이야. 그죠? 그럼 고려 성종이 추진한 정책이 뭐냐 말이에요. 갑니다. 자, 1번 일단 좀 뺄게요. 왜냐면 이게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지방관과 그 지방에 있는 향리, 그 향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좋아. 모른다 치고 넘어가고 성종은 알았으니까 12목 나왔으니까 가볼게요. 해동통보 발행. 요거는 이제 고려 숙종입니다. 쌍기 과거제 광종입니다. 정기 개벽묘서 태조 왕건입니다. 국자감을 성종으로 계칭 공민왕입니다. 네, 다른 시대였던 왕들 딱 보시면 지방 세력 통제를 위해 향리제를 정비했다. 요거를 이제 골라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지방관, 향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관리라는 얘기예요. 네,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러면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실질적으로 향리가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방관과 그 향리의 그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성종 때부터 이루어졌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는 있겠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이건 뭐저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유추를 하지 여러분들이 그걸 유추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뭐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음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외침 문제는 뭐꼭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건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서희, 양규, 강감찬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개경의 나성, 천리장성, 축조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배웠다 치고 갑니다. 서희 등장했네. 서희. 서희 등장해. 서희. 그럼 이거는 거란족이에요. 거란족. 그죠? 거란의 대응으로 오는 것. 대응으로 오는 것? 그럼 답지는 이거야. 초조대장경, 나성, 천리장성. 이셋 중에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웠으니까요. 갑니다. 있어요? 보여요? 여기 있네요. 나성 있네요. 나성. 그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별무반, 요거는 여진과 관련된 거고요. 요동정벌, 이거는 명과 관련된 것이고요. 화통도감, 이건 왜와 관련된 것이고요. 쌍성총감부, 이것도 원과 관련된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나성, 거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여기 지금 수선사. 수선사는 지금의 송강사예요. 이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언뜻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여기도 지금 수선사, 송강사 결사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공부했다 치고 진을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옵니다. 송강사. 그럼 이게 이제 수선사다라는 이야기죠. 진울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진울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돼요. 진울이 정일상서 도노 점수를 내세웠습니다.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송강사라고 하는 내용이 탁 나오면 이건 이제 수선사 결사와 연결되면서 진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이 송강사와 수선사를 연결하지 못했으면은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의 성공기사 경북군이
예, 인각사에서 집필을 했고요. 원효의 금강산맥 경로는 저기 어디서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좀 어렵습니다. 을천의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거는 이제 개풍에 있는 흥왕사에서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법화신앙이니까 법화사겠죠. 그죠? 예, 법화신앙이니까 백년결사니까 백년사가 되겠죠. 백년결사, 백년사. 정답으로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아하, 지금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해서 예,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운 거예요. 몽골 쳐들어왔을 때 몽골과의 항쟁이죠. 자, 지금 보니까 최후가 지금 강화도로 지금 행차할 것을 청했지만 지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삼별초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강화도 천도 삼별초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갑니다. 인사인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뭐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공민왕이죠.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만적 개경 신문해방 이거는 최충원 시대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아버지잖아요. 앞쪽으로 가야 돼요. 묘청은 뭐 이거 훨씬 앞쪽이요. 무신정권 이전이니까. 정중복 이게 무신정변이니까 앞쪽으로 가야죠. 외적의 침입을 받아 황룡사 구층목탑 바로 몽골 침입해가지고 황룡사 구층목탑이 불타잖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여전히 지금 원간섭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민왕 개혁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갑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흔도, 홍다구, 김방경이 일본에 갔네, 일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갔어. 그런데 김주정이 먼저 왜와 싸웠어. 왜와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 전사했어. 그리고 수군과 베스사공이 풍랑을 만나 행방을 잃었어. 아, 지금 일본과 싸웠는데 실패한 거야, 지금. 그죠? 이게 뭘까? 근데 여기 지금 김방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흔도 홍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왜를 공격했단 말이야. 일본을 공격했단 말이야. 이게 언제 있었을까? 바로 여몽연합군이 고려를, 그러니까 일본을 공격했던 사건. 여몽연합, 즉 원간섭기란 말이에요.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든 관청도 있잖아. 그게 바로 정동행성. 그런데 이때 태풍을 만나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 태풍을 신의 바람, 가미가제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게 사료 해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원간섭기 사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감록 6포, 뭐 조선 후기로 가야 되겠고요. 변발과 호복, 그쵸? 원간섭기잖아, 이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도감, 이거는 무신정권 때고요. 이자겸, 무신정권 이전이죠. 김삼희와 효심의 난, 이것도 무신정권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좋습니다. 직지심치오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지금 흥덕사 직지심치오절 빠밤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했고 갑니다. 자, 야, 이게 역사 톤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 될수 있어요. 정북동 토성이 어디 있을까? 상당 산성이 어디 있을까? 청남대는 어디 있을까? 가봤어요, 청남대? 용두사지 철단관은 어디 있을까? 흥덕사지는 어디 있을까? 이게 이제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네,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직지심체 요절을 하면서 이게 청주와 관련이 있다. 청주 흥덕사지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만들었다. 요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흥덕사지. 아, 여기 청주구나.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직지심체 요절. 이렇게 정답지를 골라야 되는 건데, 이거 청주를 못 잡아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유원이 반개 수록을 저술하였다. 예, 전북 부안에서 수록했고요.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도 없고 이거는 익산입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 황산벌 전투 논산 있죠. 전태일 이거는 서울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청주를 놓치면 어려운 문제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여전히 고려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지금 고려의 어떤 여러 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왕이 명하기를 개경내 백성들, 근데 사실 개경이 나왔으면 이건 고려 아니야, 고려. 개경이 나왔으니까. 뭐 구제도감 얘기도 나왔고, 그죠? 예, 구제도감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고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얘기죠. 진대밥, 이건 고구려야, 틀렸고. 구황차려, 이건 조선이야, 틀렸고. 농사짓기가 조선 틀렸고. 향역집성문 조선 틀렸고. 그죠? 그러면 고구려, 조선, 조선, 조선. 고려 없는데? 그럼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5번.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도와주는 제위보, 보가 운영되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이제 조선 문제로 한번 들어와 봅니다. 조선의 사군육진 세종 때 시행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군. 그게 사군육진이 사군이니까 이 왕은 누구야? 세종이 되는 거죠, 세종이. 그죠? 세종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은 효종이잖아요. 장용영은 정조잖아요. 강홍립 부대는 광해군이잖아요. 통신사 파견, 처음으로 이제 다시 임진왜란 이후에 파견된 거 광해군 때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삼포계약. 이게 바로 세종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군육진과 관련된 모습들, 그리고 여기 지금 삼포계약, 이게 이제 계해약조예요. 여기 다 세종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보니까, 자, 지금 뭐 3사,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이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대요.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대요. 그러면 집현전 설치했던 왕은 세종, 없앴던 왕은 세조, 다시 복원했던 왕은 성종 아니야. 그 집현전을 복원하면서 만든 이름이 뭐야? 이게 홍문관. 홍문관이 홍문관, 그죠?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3사 중에 하나잖아요.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 3사.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곳은 한성부고요.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기용된 곳은 규장각이고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연맏 총괄 비변사고요. 국왕 직속 사법기구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네, 바로 3사로 불렸다.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21번. 자, 요 세조 때 계유정난 하면서 지금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장악하는. 네, 그때 뭐 이제 사육신, 생육신,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밑줄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성산문이 나왔고, 어찌 왕을, 두 왕을 섬길 수가 있느냐. 뭐요 보니까 이 왕은 지금 세조임을 알수 있어요. 그죠? 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인데,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 문제는 난이도 상입니다. 유좌강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하였다. 모르겠어. 몰라. 일단 패스. 변급 신료 등을 파견해 나선정, 이건 알겠다. 나선정으로 효종이니까. 이건 뒤쪽으로 가야 돼요. 이번 틀렸고.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 시의 난. 모르겠어. 패스. 임목 대비 유패. 영창대군 사사, 이건 광해군이잖아요. 패스. 초계문신제 정조. 패스.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 아니야. 그러니까 1번과 3번 중에 답이 있긴 있겠는데,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건 찍어야 돼. 아,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다 가르칠 순 없어요. 그럼 진짜 100강은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일단 이
이게 진짜 역시 상식을 묻는 문제인데, 남이는 누구의 인물이냐면 세조의 인물이에요. 예, 세조시기에 정말 고속 성장했던, 예, 그런 아주 이 세조가 너무나도 아꼈던 그런 무신이거든요. 근데 처형됐다고 하니까 세조는 아니겠지.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정답은 그래서 이 씨의 난, 세조가 이제 중앙 집권하다 보니까 지방 세력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일으켰던 난이 바로 이 씨의 난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을 고르시면 되는데, 아, 이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22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앙의 자유래. 그래서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했대.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외국 군대에게 요청을 했다. 어느 종교겠어요? 이거 외래 종교할 거예요, 외래 종교. 그죠? 우리나라 외래 종교면 불교 아니면 천주교 아니야. 불교는 이미 들어왔고, 외국 군대라고 했으니까 천주교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개벽, 이거는 천도교. 초제, 이건 도교. 동경대전, 동학. 동학이 이름을 바꿔 천도교가 된 것이죠. 새생활운동, 원불교. 뭐, 요 정도는 다알것 같아.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 청산리 전투에도 합류했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의민단을 모르면 풀기 어려워요. 의민단이 뭐, 뭘 했지? 청산리 전투에 나갔어? 이걸 모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니까 사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광조의 개혁 중에서 왜이 중종반정에 공이 없는데 공이 있다라고 해서 가짜 훈장, 이거 올린 사람들 삭제시켜라 라고 조광조가 이제 공격했다가 결국은 이 훈구들의 공격을 받아서 사사되죠. 죽게 되죠. 이게 먼저 이제 기묘사화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배웠다 치고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자료가 어려워요. 이런 자료가 어려워요. 몇번 읽으셔야 돼요. 몇번 읽어보면 그냥 한번딱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공훈이에요. 훈. 공훈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권을 맑게 하라. 공신에게 지급하던 포상 문서를 이거 올바르게 해라. 이게 왜 이렇게 공훈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신 명단에 올라가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광조 위훈 삭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영향,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묘사화라고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열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 이거는 정철과 관련된 것이고요. 남건 등의 고변으로 조광조일파 춘추, 이게 기묘사화입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게 명종 때 있던 일인데 좀 어렵죠.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처형 연산군 되죠. 이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공신책봉의 불만 이괄의 난, 인조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조광조일파 축출 기묘사화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24번 한번 볼까요? 자, 요건 이제 모처럼 실학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그죠? 조선 후기 상황. 홍대웅이란 인물을 배웠고, 우리가 또그 당시 서양 문물의 영향 속에서 고려 만국전도 세계 지도가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어. 요거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밑줄 그은 시기 키워드 등장했네. 홍대웅. 그럼 조선 후기야. 홍대웅. 조선 후기야, 후기. 그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갑니다. 제중은, 어우, 이거는 개항 이후잖아. 너무 뒤쪽이고. 도병마사는 이거는 고려야. 고려만국전도, 그러네요. 나오잖아요. 홍대용 복이 주고 답지는 고려만국전도. 그죠? 정답은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당백전 주조, 이거는 흥선대원군 뒤쪽으로 가야지. 병란도, 이건 고려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동법. 박나베 패단으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일결당 12두, 공인 상품화폐 경제. 너무,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보니까 지금, 박나베 패단. 빵 나왔어. 키워드. 박나베 패단. 그럼 나온 게 뭐야? 대동법.
그죠?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지금 보니까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거 흥선 내용도 호법법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을 거두었다. 영조 때 균역법, 재정 보완칙입니다. 풍류에 따라 전세를 구등급, 연봉구등법 세종 때입니다.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등장. 태동법 공인 이게 답지잖아요. 요거 보기 주고 답지 요거 골라라. 이 문제잖아요. 그죠? 네, 가볍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선무공관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재과 함께 균역법에 대한 재정보완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탕평정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영정조 때 그런 이야기인데요. 가보죠. 지금 보니까 이인좌의 난이 나옵니다. 이인좌의 난. 아까 이괄의 난은 누구라 그랬죠? 이괄의 난은 인조. 이인좌의 난은 영조예요. 영조입니다. 영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쭉 지금 한번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자, 영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을 아주 탕평정치를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인좌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모르면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좌는 무신난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 무신난 하면 이제 고려시대 그 무신정변하고 좀 헷갈린 차원이 있어서 많이는 안 쓰는데 어쨌건 이 무신난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인좌 특히 세제였던 누구의 즉위 과정에 왜 간장게장과 곶감을 먹고 경종을 죽였다. 간장게장을 저 영조가 자기 형 경종한테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먹고 경종이 죽었다. 네가 왕을 죽였다. 뭐 이런 어떤 그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 그러면서 굉장히 영조가 아주 굉장히 공격받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영조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가보겠습니다. 남인들이 대거 축출, 이건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삼정 이정청, 이건 이제 진주에서 출발했던 임진농민 봉기였던 그런 대응책이 되겠죠. 철종 때입니다. 예송 현종 때입니다. 탕평미관립, 이게 바로 영조가 되겠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통평은 정조입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자, 지금 여러 상인들이 지금, 오,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조선 후기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독점적 도매 상인이라 할수 있는 이 도고들이 아주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뭐, 경강상인, 개성송상,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독점적 도매 상인 도고 나오죠. 자, 배웠다 생각하고 문제 갑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 일단 기본적으로 뭐 키워드가 많아요. 일단 상행위를 지금 활발히 하는 건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게다가 수어청, 오군영 중에 하나가 지금 또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럼 이건 조선 후기예요. 지금 보부상들이 또 지금 또 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조선 후기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옳지 않은 거. 상품작물 오케이. 아, 과장법 실시래. 문제가 너무 쉬운데? 과장법은 여러분들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시행됐던 거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계치무역, 후시무역, 모닝기법 확산, 민간 광산개발, 다 이게 조선 후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남한산성 삼전도의 구력. 이 병자호란이네요. 그죠? 정묘란 때는 이제 강화도로 또 피신을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호란을 배경으로 한 문제입니다. 다음 교서가 발표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 지금 뭐 보니까, 네. 오랑캐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지난 정묘년에는 별난이 생겼을 때 임시 방편으로 강화를 허락하여 치욕을 감수하였다. 정묘년, 정묘호란이죠. 근데 이제 병자호란이 벌어진 거야. 이때 있었던 사건.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도 이게 훈련도감 일단 이건 임진왜란이니까 아니고 정봉수와 이립
이건 여러분들 언제일까요? 정봉수와 이립. 정묘란 때거든요. 이거 좀 어렵고. 조명연합군, 임진왜란. 이건 쉽고. 정문부, 이것도 임진왜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조했다. 이것도 병자호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답은 1번 고르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 김상용 자결까지 알아야 되나?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 차원에서라면 이제 김상용의 어떤 순절 이런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이런 걸다 알기는 좀 너무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어쨌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답지를 좀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1번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홍경래난입니다. 우군칙, 임설농민 봉기, 유계춘 뭐 이런 인물들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주성, 우군칙 등장했습니다. 네, 우군칙 등장했죠? 네, 정주성. 홍경래난이네요. 자, 홍경래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는데 갑니다. 척외양창이 동학농민운동.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했다. 요건 이제 여러분 임설농민 봉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청운이 파병되는 결과 뭐 임진 저 임오군란 때도 갑진정변 때도 뭐 파병이 되고 있습니다. 남적북적 연합 그리고 이제 우금시전투로 동학농민 운동이네요. 그죠?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군칙 정주성 서북민 차별 홍경래 난입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 서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서원. 자, 이렇게 지금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액. 예, 사액. 왕이 이렇게 액자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지방인에도 향교가 있습니다. 갑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 풍기군수 주세봉. 풍기군수 주세봉. 서원이네, 서원. 딱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 입학적인 생원진사를 원칙으로 했다. 성균관. 교관인 교수나 훈도파견 향교. 유락서학 사당을 교육하다. 이건 고려의 국자감입니다. 국왕으로부터 편애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바로 이 사액되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근현대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현대사로. 네, 지금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광성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좀 가야 되겠죠. 남현군묘 도굴 사건, 충청도 오페르트 뭐 이런 것들 쭉 공부한 상태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무덤을 팠네요. 그럼 이거네. 남현군묘 도굴 사건이네. 4번이네. 그죠? 그럼 이 4번 이후에 전개된 사실. 요 4번 이후에 전개된 사실 5번이네. 신미양요, 신미양요. 그죠? 예, 어제연 광성부. 요게 이제 정답지가 되겠네요. 신미양요 골라보죠, 뭐. 예, 바로 나왔죠? 예, 어제연 부대.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장관 의기는 병인양요니까 앞쪽으로 가야 되고요. 평양관만 제너럴 처분해도 앞쪽이죠. 로우주제독 함대, 이게 병인양요니까 앞쪽이고요. 양원수부대 정족사선 병인양요 앞쪽이고요. 그죠? 신미양요는 이겁니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공부하면 뭐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근현대사 문제가 쉬워요. 전문대 비해서 근현대사 문제가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99인들 차별에서 나왔던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고 그 결과 제물포 조약 체결돼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봅니다. 자, 지금 난군, 지금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네. 그죠? 각 영이 뭐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안 줬네. 그래서 일으켰구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임오군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오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감부는 아직 있지도 않았고 한참 뒤로 가야 되고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배경이 아니라 통리기무아문에서 만들었던 별기군 그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되어서 일하는 게 바로 임오군란이에요. 배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홍범 14조 이거는 이제 갑오기역이고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도하는 계기 그쵸. 일본 공사관의 일본군이 주도하는 계기 정답은 4번. 왜? 재물포 조약 때문에 4번입니다. 수신사로 김기수예요. 이건 강화도 조약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니까 이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어떤 절용조차를 막아냈던 그런 조직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니까 러시아 교관들을 지금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8천 명이 대로에 모여가지고 막 러시아 장교들에 대한 어떤 그 성토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만민공동의 모습이에요. 어느 단체? 독립협회. 그러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시면 되는 것이죠. 만세보. 만세보는 이제 이거는 천도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이죠. 이거는 이제 보완회고요. 중천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헌의 6조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만민공동의 3번입니다. 독립공채 발행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신민회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 뭐 갑오 을미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을미개혁 때 연호를 건양, 단발령, 태양력, 병, 요 내용을 갖고 출발합니다. 자, 태양력 나왔다. 태양력. 그럼 을미개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을미개혁에서 추진한 정책이 뭐냐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보기로 주고 정답지는 건양. 정답은 1번. 그대로 가시면 되죠. 뭐. 전국 팔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건 이제 갑오 을미개혁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갑오개혁입니다. 이건요.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건 대한제국, 대한국 국채. 좀 뒤쪽으로 가야 되죠. 방문국, 이건 너무 앞쪽이죠. 80년대. 공산노비법 혁파, 이거는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을미개혁이니까 건양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니까 전명훈 장인환이 지금 스티븐스를 죽이는 모습들. 어디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케이. 요거 홍보하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장인환 전명훈 을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주 지역이에요, 미주 지역. 미국입니다, 미국. 그죠? 미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갑니다. 신흥강습소, 이거는 서간도, 해조신문, 연해주, 서전서숙, 북간도, 조선독립동맹, 예난지역, 중국 예난지역, 대한인국민회, 미주지역.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건 이제 흐름이에요. 봉오동 전투부터 쭉 가는 모습들, 특히 청산리 전투의 백운평, 어랑촌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이건 무조건 청산리 전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북로 분정수 나왔네. 그죠? 어랑촌 나왔네. 이건 뭐 청산리 전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청산리 전투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 청산리 전투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도참변, 자유참변, 뭐, 이런 삼부 결승들이 있습니다. 갑니다. 13두 창의군, 어우, 이거는 정미호병이잖아요. 일제강점 이전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니까 틀렸고. 일제가 중국 군부가 미스협정, 어디? 청산리 전투 이후 미스협정.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이면 남한대토벌작전 이것도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독립군이 전열을 정비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그렇죠. 여기 지금 자유시 참변 나오잖아요. 이거 이후니까 자유시 답지, 미스협정 답지. 그죠? 예. 정답은 니은 리을을 고른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립의금부입니다. 임병찬 국권반환 요구서 제출 시도. 요거 이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임병찬 등장했잖아요. 임병찬 키워드.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의군부란 말이야. 뭐 했냐는 얘기야. 이게 정답지 나오겠지만 뭐. 국권반환 요구 제출. 그럴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정우의 선언 영향 신간회. 백오인 사건 해체 신민회. 치안유지법 적용 사회주의자들. 백산상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해외 특사부터 쭉 연결된 경술 국지까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안중근이 또 이토를 사살한 어떤 그런 내용들 다 배웠단 말이에요. 구한말, 한말의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지금 일본인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던 중 순국하였다. 좋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대한의군참모중장 땅땅땅 동양평화론.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바로 안중근이 되겠습니다. 안중근. 자, 그럼 안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죠? 하얼빈도 어려움이.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투척 나석주. 한인 애국당 결성 김구. 조선혁명 간부학교 김원봉. 명동성당 앞서 이완용 습격 이재명.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3.1운동입니다. 예, 3.1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뭐 제한미 학살 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갑니다.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뭐 28독립선언에 어떤 영향을 받았네요. 지금 28독립선언은 3.1운동이지 뭐. 그죠?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갑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을 삼은 것은 의열단이고요. 신간회 진상조사단파기는 광주학생항의운동이고요.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 결성에 영향을 준 게 아니죠. 그건 이전에 활동했으니까. 전개 과정에서 일제 제한미학사 3.1운동.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이거는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을 해서 네. 쭈준쭈준 바로 제한미학살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민족문화수호운동과 관련된 뭐 당시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역사 쪽에서 민족주의사학 정인보 얼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가봅시다. 자, 가마에 들어갈 내용 신채호 뭐였냐 이거 신채호 잡지 한글의 간행주도 아니요 여기는 이제 이윤지 같은 인물이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재직에 참여, 이건 이제 최현배 같은 인물이고요. 민족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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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정인보 아니야? 정인보. 아까 얼, 정인보, 정인보, 정인보 맞네요.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애국심 모출 위해 을지문덕전, 요거는 신채호. 조선사회 경제사는 백남은, 정답은 얼, 얼, 정인보.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흐름 속에서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건국 강령 따단 그죠? 국내 진공작전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가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자, 대통령 이승만을 지금 탄핵시켰습니다. 1920년대 상황이에요. 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하자 바로 이승만이 탄핵되거든요. 20년 상황. 그러면 이 20년 이후 임시정부 활동이에요. 이후. 가볼게요. 건국강령은 이후잖아, 지금 이후. 한참 뒤쪽인데요? 문제 쉽죠? 어렵지 않아요. 네. 다른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1번이 너무 쉬워. 건국강령, 이건 뭐 쭉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참의부 조직 20년대, 한인비행학교 20년대, 국민대표회 20년대, 파리강화회의 19년. 그죠? 다. 예, 아까 있었던 그 이승만 탄핵 이전에 있었던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해서 1번, 제일 뒤에 가 있는 1번, 답이 튀어요, 이건요.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긴 지금 이제 민족주의 진영의 어떤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장려 운동, 관세 철폐, 회사령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평양에서 출발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볼게요. 다음 자리에 있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지금 키워드는 뭐냐면 네, 지금 조선 물산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조만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됐나요? 그렇죠. 물산장려 운동 평양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 정, 기억 맞고요. 자작회 토대 우리 것 쓰자는 얘기죠. 기억 내용이 정답은 1번이네. 국채보상기성회. 이건 국채보상운동이고요. 나라비값전운동이고요. 노동단체로도 격려전을 받을 건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정책들. 문제 꼭 봐야 되겠죠. 1910년대는 직결처분권, 헌병경찰들이 직결처분권을 가지고 태형했다. 뭐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회사를 지금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요. 이게 뭐예요? 1910년대 허가. 허가. 네, 회사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1910년대를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갑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 1920년대. 직결처분. 이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40년대. 농촌진흥운동 30년대. 국가총동원법 38년.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10년대였습니다.
자, 60만세 운동, 순종의 인산일 활용이 있겠죠. 형평운동, 백정이 주도했던 내용, 진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배운 학생들은 이 문제 풀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하, 공평. 공평은 사회. 진주 공평. 진주, 네, 형평 공평. 백정들이 주도했던 그런 형평운동입니다. 잡지 동광. 이건 이제 흥사단 쪽과 관련되고요.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된 것은 국채보상운동이고요. 한일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은 광주학생 항의 운동이고요.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목표로 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브, 나로, 느. 이거는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뭐 김원봉이 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었고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또 일부는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어쨌든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부대로서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였다라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면 풉니다. 자, 이 군사 조직 지금 보니까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부대라고 나왔네요. 딱 나왔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부대, 조선의용대. 그럼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영릉가 흥경성 전투는 조선혁명군.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 계획한 것은 한국광복군. 동북항일연구원,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전후로 왔다 갔다 활동을 했던 그런 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금 그쪽 역사와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쌍성보에서 중국 호롱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건 한국독립군. 중국 관내에서 겪었던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정답은 5번.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관내 최초라고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정답을 해서 가볍게 5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금 보니까요. 예, 3.15 부정선거, 뭐, 3차 개헌, 이게 4.19 혁명의 결과로 결국은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고 3차 개헌에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면 내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가고 있죠. 가볼게요. 자, 밑줄은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내각 책임제가 나왔네. 이 내각 책임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장면 내각이에요. 뭐 대통령은 윤보선이겠지만 내각 책임제. 자, 그러면 장면 내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 그죠? 이제 제헌헌법에서부터 논의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조직되었다. 이거 박정희 정부. 2년 임기 국회의원 제출, 선출, 이것도 이제 제헌헌법,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 연결되는 것이죠.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 창당, 이승만 정부, 국회가 민의원 참여, 양원 나왔잖아요. 내각 책임제, 민의원 참여, 양원, 양원제, 내각 책임제, 양원제, 민의원 참여. 요거 정답지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 현대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0 총선이 열리게 된 배경이 바로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이다. 미소 공의가 결렬되면서 이 문제가 유엔 총회로 나왔고 결국 50 총선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풉니다. 자, 다음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예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야. 여기 한국 임시위원단. 요게 키워드야. 요게 키워드야. 요 한국 임시위원단을 통해서 결국은 50 총선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유엔으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정답 이거밖에 없어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그 흐름만 공부하시면 아주 이 문제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개헌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예, 부마 민주항쟁, 박정희 정부를 또 무너뜨리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김영삼 총재가 또 제명되었던 그런 내용들, 그죠? 예. 여기 이제 유신체제가 이제 무너진 어떤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YH 무역사건, 김영삼 총재 제명, 부마 민주항쟁. 그러면서 11.6 사태로 박정희 정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배웠어요.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 보자고요. 자,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어났다.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 김영삼 총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거는 부마 항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마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얘기죠. 유신체제 붕괴된 배경. 아까 전에 설명했죠? YH 무역, 그 다음이 김영삼 총재 제명, 그 다음에 부망제, 그 다음에 11.6 사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대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이고요.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된 결과는 4.19 혁명의 결과고요.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 민주화운동이고요. 대통령 하야 요구 대답교수단 역시 4.19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버범버범 2번 고르시면 아니요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9 민주화 선언 구차기원 대통령 직선제를 지금 쟁취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직선제. 그죠? 대통령 직선제. 그 이유는 6.29 민주화 선언. 그죠?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경 가볼게요.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창당되었다. 이거는 이제 나중이에요. 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세 사람이 합당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뒤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틀렸고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이건 김영삼 정부 때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데 발추기원한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고요.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그죠? 호환철 폐 등을 내세운 시위로 6.25 민주화선언 그렇죠. 대통령 직선 때 나온 거니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 이거 진짜 시사상식 문제다 이거. 이거 벌써 역사가 되긴 좀 그런데 어쨌건 시사상식 문제예요. 이건 제가 강의에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언급하기 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 어느 정부에서 한 얘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언제 했어? 김대중 정부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를 알면 이 문제 쉽게 풀리죠. 근데 모르면 이 문제 뭐니까 찍는 거예요 그냥.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노태우 정부고요. 남북조절위원회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니까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방문은 전두환 정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6회 고급 해설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보는 분들은 아마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시험 본다면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기출 한 2회, 3회 정도 꼭 풀어보시면 문제 감 익히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능검 1등 강의 1등 교재 저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